자, 오늘은 여러분들 얘기한 대로 대칭 삼상교류, 자, 요거를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좀 먼저 하자. 응? 델타 결선은 이렇게 삼각형 그릴게. 자, 델타 결선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삼각형 그렸어. 그러면은 여기는 상, 여기는 선간 같지? 자, 상과 선간이 똑같다, 이런 얘기죠. 자, 자, 그런데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전류. 자, 전류는 선간하고 상, 몇 배? 루트 3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할까? 유상은 몇 도? 30도. 이게 델타지? 자, 델타는, 자, 요거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결선은 어땠어? 자, Y결선이다. 자, Y결선은, 자, 이렇게 좀 Y자 모양으로 Y결선.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따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자, 무슨 전압이죠? 상전압이지. 자, 상전압이야.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선간전압이지. 그래서 상전압하고 여기 선간은 이런 관계가 있지? 다시 얘기해서 자, 자, 그리고 이 전류는 자, 상전류나 선간전류나 똑같지. 자, 그래서 그래서 VL은 넘어가면은 루트 3 VP 자, 몇 도 앞서지? 30도 앞선다. 그래서 이제 델타하고 Y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 여기는 선간, 선간 전류와 상 전류는 같아요. 여기는 이게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아실 수 있어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뚱뚱이하고 홀쭉이 이렇게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예, 있어야 되겠죠. 뚱뚱이, 홀쭉이 바꾸는 거. 그래서 델타 Y 변환하는 거죠. 델타 Y 변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 자,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자고. 자, 문제 풀면서 해보고, 자, Y하고 델타, 뚱뚱이, 홀쭉이, 자, 뚱뚱이, 홀쭉이, 뚱뚱이와 홀쭉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어떨까? 뚱뚱이. 자, P 델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뚱뚱이니까
홀쭉이 세 명을 이렇게 모은 거랑 같은 거지? 뚱뚱이니까 홀쭉이 세 명을 모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있나? 뚱뚱이. 홀쭉이. 이런 것도 있었지? 이게 뚱뚱이 홀쭉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Y델타 기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Y로 기동하면은 적은 전류로 기동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Y로 기동해서 델타로 운전을 하면은, 자, 뚱뚱이, 홀쭉이,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있을까? 뚱뚱이하고 홀쭉이는 이런 것도 있지? 맞아요? 얘는 뭐야? 뚱뚱이. 얘는 홀쭉이. 자, 홀쭉이, 뚱뚱이. 홀쭉이, 뚱뚱이.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자, 이제 문제 풀 때 다 필요한 내용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자, 1번 여러분들 교재 1번